다음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한 번에 이어라 게임입니다. 한 번에 이어라 게임? 주어진 도형을 단 한 번도 떼지 않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아, 나처럼 거 잘 못하는데? 나한테 유리한 게 왔다. 이번엔 운전을 쓸어 모아야겠다. 그럼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제한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없었어요. 이런 게임을 잘 못해요, 제가. 평소에도 이런 걸 좋아하고 재밌어 해서 자신 있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게임에서 동전 받겠지? 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대박. 딱 맞아. 솔직히 내가 올만 했어. 다른 애들 너무 잘해. 이 그림이 뭐냐? 동 같기도 하고. 퍼즐을 이렇게 맞추잖아? 뒤집잖아? 여기 뭐라고 써있어? 니은. 잠깐만 잠깐만, 이거 맞추면 비번 알 수 있는 거네. 너무 어려운데? 잘 안되잖아. 이거 되는 거 맞아? 안되는 거 아니야? 뭐야? 맞추는 거야? 안 되는데? 정답! 여기서 시작해서 정답. 정답입니다. 예! 정답을 맞힌 남반장님에게는 동전 3개를 지급해 드립니다. 너무 크다! 동전 3개라니! 거의 다 했다, 거의 다 했어. 요런 느낌. 와, 마지막 피스, 마지막. 오! 5만원! 대박! 이제 힌트를 한번 볼까? 뒤집으면 알 수 있다는 거지. 하나, 둘, 셋! 과연 뭐라고 써져 있을지 퍼즐에. 진심? 천사. 천사 뭐냐? 천국? 천사? 착한 일? 뭐지? 천사. 아! 천사! 1004! 대박! 제발, 제발. 이거 아니면 진짜. 오! 대박이야. 열려. 대박이다.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진짜. 오. 어? 봉투? 뭐지? 제발. 뭐지? 와, 진짜 굿게임이었다. 보너스 게임입니다. 보너스 게임? 감옥에 있는 사람을 구출해 낼 수 있는 보너스 게임. 구출? 플레이어는 동전 3개를 내고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개면 충분하다. 뭐 구출? 내가 왜? 나는 이번 게임 안 하지. 이번 게임에서 성공할 시 내셨던 동전 3개는 돌려드리고 동전 5개를 드립니다. 동전 5개를 버느냐 아니면 3개를 잃느냐의 싸움인데 고민됐었어요.
전 하겠습니다. 저는 안 해요. 손해보는 것 같아서. 이로써 이번 게임엔 남반장님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게임은 카드 뒤집기 게임입니다. 색깔 카드 8장을 30초 안에 2장씩 맞추면 성공하는 게임입니다. 한 번에 2장의 카드만 오픈되며 30초가 지나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쉽잖아! 나도 할걸! 자신 있었어요. 준비 시작! 남반장님은 게임에서 성공하셨습니다. 성공한 남반장님에게는 동전 5개를 추가로 드리며 감옥에 갇힌 오비키님을 구출하게 됩니다. 와, 미쳤다. 대박, 이게 다 몇 개야?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나 돼. 와, 나 한순간에 부자 됐어. 와, 오비키님은 감옥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 나가요? 왜 나가지? 이것도 대박이네. 누가 나 아프해 줄 거야? 박세인. 일리는 없고 남벤장? 뭐 동전 5개 더 준다고 하길래. 고맙다. 네, 역시 믿고 있었어요. 제가 얻은 동전을 좀 줘야겠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도 부자다. 키키키키오 미키. 야, 남반장, 내가 좀 줄게. 자, 받아. 너 이거 어디서 왔어? 감옥에 엄청난 게 있어. 거기에 또 뭐가 있구나. 짜증났죠? 연애하러 왔나? 팀 먹고 저러는 꼴이 되기가 싫었습니다. 각자 도생하는 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 지금까지 갖고 계신 동전의 개수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인님 3개, 오비키님 7개. 뭐야, 오비키 왜 이렇게 많아? 남반장님 13개. 내가 꼴찌잖아? 말도 안 돼. 이로써 남반장님이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오비키 뭐지? 갑자기 동전이 많아져서 왔고 저는 꼴찌고, 이번 판에 아무래도 단단히 보여줘야겠다. 이대로라면 1억은 내 거다.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지. 악마 박세인의 위력을 보여주지. 다 덤벼! 감옥은 한번 가볼만해. 궁금하네, 그 안에 뭐가 있었을지. 나 다음 게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게임에서 승자가 가려지게 되며 승자는 1억 원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와, 1억 부럽다. 아니지, 내가 될 수도 있지. 감옥에서도 살아남았는데 끝까지 한번 도전해볼만 하지 않나. 이번 판에서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신중히 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권모술수, 무슨 술수더라도 승리한다. 자, 그럼 모두들 마지막 문제를 풀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문제를 맞추시는 분께 동전 10개씩 드리겠습니다. 동전 10개씩? 이거 완전 역전의 기회다. 나한테도 기회가 왔다. 지금 여기서 두 문제 맞추면 바로 승리하게 되는 시스템. 좋았어. 받고 더블로 가. 한 방이네요. 역시 남자는 한 방이다. 2판 4판이다. 감옥도 갔다 온 이상 무서울 게 없다.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아래 수식의 선 두 개만 그어 식을 완성하세요. 단, 등호는 건드리지 마세요. 선 두 개? 벌써? 박세인님은 답을 말해주십시오.
우리는 선 두 개로 마이너스 두 개를 만들 수도 있고 플러스 한 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아, 나 알겠다. 저는 더하기 한 개를 만들어서 5와 45 사이에 더하기를 그려서 수식을 완성하겠습니다. 박세인님, 정답입니다. 우와! 하나! 모두들 봤냐? 꼴등의 처력을 보여주겠다! 아, 왜 생각을 못했을까? 박세인이 너무 빨리 맞췄어. 거의 10초 컷이야. 말이 돼? 정답을 맞추신 박세인님에게 동전 10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와! 10개. 현재까지 박세인, 남반장님이 동전 13개로 공동 1등을 달리고 있고 오비키님이 7개로 3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꼴등이란 소리지. 꼴등. 메롱. 올라. 다음 문제는 꼭 맞추리라. 박세인이 너무 약올라서 안 되겠어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에서 맞추게 되는 사람은 동전 10개로 1등이 되며 우승 상금 1억을 얻게 됩니다. 와, 내가 맞춰도 1등이 될 수 있는 거고 남반장이나 아니면 박세인이 맞춰도 1등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누구든 1등이 될 수 있어, 이번 문제에서. 그니까 이번 문제에 따라 결판이 난다는 소린데. 아, 심장 떨려. 최대한 긴장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 같아. 우승은 내 거다 이것들아. 뭐야 이 광윤이는. 무서워. 마지막 문제입니다. 성량 하나를 추가해서 수식을 완성하세요. 어? 잠깐만, 이게 마지막 문제라고? 나 모르겠는데. 등호는 건드리면 안 되죠? 등호는 건드리실 수 없습니다. 아, 알 것 같은데. 누구야? 정답? 남반장이잖아. 틀려라. 제발. 반장 화이팅! 남반장님은 정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량 하나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어서 수식을 완성했습니다. 8 더하기 1은 9. 우와! 안 돼! 정답입니다. 예스! 와! 이로써 남반장님의 동전이 23개가 되어 악마의 게임에서 우승하였습니다. 와! 예스! 이겼다. 우와, 박수! 아, 아쉽잖아. 감사합니다. 악마의 게임은 저에게 정말 많은 가르침을 준 선물 같은 게임이었습니다. 악마의 게임은 좌절도 있었고 승리의 기쁨도 맛보게 해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또 하게 된다면 모두 가만 안 둬. 이번엔 제가 너무 깨끗한 플레이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악마 박세인의 명성에 맞게 아주 악마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오케이님들, 악마의 게임이 재밌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3000개 이상이면 악마의 게임 시즌2를 하겠습니다. 그땐 정말 빌런 박세인을 기대하라고. 좋아! 오늘도 신나게 악마의 게임하기 제 성공! 치석이는 새처럼